오늘은 요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6절까지만 보세요. 예. 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 지금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초막절은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지키는 마지막 절기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세 번씩 예루살렘에 모여 종교적인 큰 축제를 여러분인데 어떤 절기에 모였죠? 예, 유월절 무교절 예, 이때 모였습니다. 또 언제 모였습니까? 예, 초막절에 모였고요. 예, 칠칠절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 세 절기는 유대인들이 1년에 세 번씩 반드시 예루살렘에 모여서 큰 종교적인 축제를 열었죠. 이것은 신명기서 16장 16절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했댔습니다. 1년에 3차만큼은 꼭 너희 남자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보이도록 그렇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도 무교절과 함께 지내는 이 유월절에도 모였고 칠칠절에도 모였고 초막절에도 모였는데 가장 흥겹고 즐거운 축제는 어느 절기였느냐 하면은 이 초막절이었습니다. 왜 초막절이 그들이 가장 즐거운 절기로 지켰을까요? 대속죄일이 끝나서 죄가 사함을 받고 1년에 마무리 짓는 대속죄일. 이 대속죄일은 유대인들에게 큰 아주 이 판결의 날이었습니다. 긴장되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참 스트레스를 어떤 의미에서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대속죄일을 무난히 지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다 정결함을 입었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참으로 기뻤습니다. 그래서 지키는 절기가 다음에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초막절은 너무나도 기쁨의 아주 절기를 지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절기를 지키러 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않고 모든 절기 때 그랬지만 특별히 이 초막절은 가을이기 때문에 모든 추수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물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모든 이웃들과 함께 자기의 결과물 추수의 열매들을 나누어 먹으면서 그렇게 기뻐하죠. 그래서 이 초막절은 특별히 광야에서 뭐를 기념하는 절기로 지켰느냐 하면은
광야에서는 물이 가장 귀중하잖아요. 물이 없어서 여러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일어났는데, 그때 이 물이 바라는 곳에서 물이 없어서 그런 일이 났죠. 그래서 최초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 반석을 향하여 뭐하라? 치라. 그래서 모세가 그 반석을 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솟아올랐어요. 근데 그게 조금 올라오는 물이 아니고, 그때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인구가 대충 얼마나 됐을까? 약 뭐 200만이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200만인, 뭐 100만인들, 얼마나 많은 숫자. 거기에다가 가축들, 짐승들까지 따랐으니 하루에 물 소비량이 얼마나 많겠어. 그 많은 물이 어디에서 솟아올랐어요? 반석에서 솟아올랐어.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진을 옮길 때마다 가서 진을 치고 천막을 치고 나면 주변에 있는 반석에서 어떻게 했어요? 가보면 물이 그냥 안 섰던 그 반석에 물이 솟아올랐어. 여러분, 그 광야를 지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옮길 때마다 물이 올라온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들에게 인상 깊이 새겨졌을까요? 만나는 뭐 항상 쭉 이렇게 뭐 내렸어요. 그것보다도 그들이 더 마음에 생동감을 주었던 것은 새로운 생수가 가는 데마다 새로운 곳에서 터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초막절에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념하는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만 되면 세계 각지에 살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와서 사람들이 굉장히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런 진풍경 가운데서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성중에서 초막을 짓습니다. 아, 마당에도 초막을 짓고 또 2층, 3층 뭐 곳곳에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 초막을 짓고 나무 가쟁이를 꽂아서 장식을 하고 있겠어요. 그러면 그 초막절은 일주일을 지키는데,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예루살렘 전체가 무슨 도성이 되어버릴까요? 아주 그 종려나무 가지가 우거진 그런 거대한 숲을 연상시키는 그런 도성으로 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주 즐거워서 가장 즐거워 이 축제를 지키는데, 특히 이제 물이 솟아나는 이 장면, 이걸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특별한 행사를 합니다. 저도 집에 가면은요, 저 산 위에서 한 200m 이상 산 위에서 물이 솔솔솔솔 새 나오는 것을 호스로 받아서 우리 마당에 끌어내려가지고 잔디에 물도 주고 우리 집 사람 빨래도 하고 손도 씻고 그대로 물렀어. 하고 참 재밌어요. 그 물을 사용해 보면. 그런데 40년 동안 가는 데마다 반석에서 솟아오르는 새로운 생수를 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즐거움, 그걸 잊을 수가 없어서 특별한 행사로 이것을 기념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 날에 그 예루살렘에는 가까운 곳에 기드론 시내라고 있습니다. 기드론 시내. 그 물이 흘러서 요단강으로 흘러가요. 거기에 제사장이 가서 큰 항아리, 금 항아리를 썼다고 해요. 금 항아리에 그 시내 물을 한가득 채워서 항아리에 메고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성전에서 보관해 둔 신선한 포도주 한 항아리를 메고 가서
바로 그 예루살렘 성 중앙에 있는 제단. 제단 위에는 가운데 보면 뭐가 있느냐면은 두 개의 대야가 준비되어 있고 그 높은 단위에 올라가서 그 대야에 제사장 두 명이 가지고 온 항아리에 물과 포도주를 그곳에 대야에 붓습니다. 이렇게 대야에 이렇게 쫙 부으면 그 부어진 물이는 그 대야에 이런 관이 있어서 그 관을 따라 물과 포도주가 내려와서 섞여서 그 관이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하면은 기드론 시내까지 연결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제단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과 포도즙이 기드론 시내에 들어가게 되고 그 물이 요단강에 가서 바로 흘러가는 이런 엄청난 행사를 그들은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 초막절에 아주 절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정말 이 전기가 발전되어 가지고 축제한다면은 낮에보다는 언제가 더 즐겁습니까? 밤이 즐겁죠. 예. 그런데 그때도 별반 다르지 않았던가 봐요. 모든 초막에 불을 내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예루살렘 성 거리가 아름답겠습니까? 희양찬란하고 그런 가운데 그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물을 부을 때 레위인들이 크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부르고 그 노래를 부르면 모든 백성들이 따라서 큰 노래로 합창을 해서 온 성이 아주 울릴 정도로 큰 찬양 소리가 예루살렘 성을 울리는 그런 행사를 그걸 했던 겁니다. 이 절기가 이제 가까워졌을 때 지금 7장에 기록을 한 겁니다. 이 초막절의 모습이 이제 기록이 됐는데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3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이 형제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의 형제야. 마리아에 의해서는 뭐 누가 낳는지 잘 모르겠고 그 형제들을 하는 여기에 형제들은 그 형들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본처의 아들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신이 이 갈릴리에서 행하는 이 엄청난 능력을 어디에 가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도 좀 나타내십시오. 유대로 갔었어. 아 메시아가 되려고 하면 스스로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야 하는데 이렇게 묻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당신이 진정 메시아라면 이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 형제들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히 믿지 아니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직 무슨 때가 되지 않았다? 내 때는 이르지 않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예수님은 아직 나는 내 때가 되지 않아서 나는 올라갈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네들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야죠.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야기가 바로 시대의 소망 49장 초막절에서라고 하는 그 단원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시대의 소망 제49장 초막절에 있었던 예수님의 그 행적을 오늘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신의 이런 말씀을 조금 먼저 한번 읽어보면요.
시드소망 44, 449페이지에서 50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아들들이 하는 데서 벌써 볼게요. 요셉의 아들들이 장막절에 참석하기 위하여 준비할 때 그들은 예수께서 참석할 의향이 의향을 나타내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것을 보았다. 예수님은 초막절에 올라갈 어떤 준비도 안 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근심스럽게 주목합니다. 베데스다에서 병자를 고치신 이후로 예수께서는 거족적인 회집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의 38년 된 환자를 고친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는 유대나라에, 유대 땅에서의 거족적인 집회 전혀 없죠.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과 쓸데없는 분쟁을 피하시려고 그는 갈릴리에서만 일을 하였다. 그가 큰 종교적 집회들을 표면상으로 경시하시고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에게 적개심을 나타내자 백성들은 예수에 대하여 어리둥절하였으며 그의 제자들과 친척까지도 그랬다. 아, 예수님과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백성들은 우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구까지도 제자들과 친척들까지도 그랬다 그랬습니다. 그는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으로써 받는 사실을 자세히 설명하셨지만 자신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예배에 무관심하신 것처럼 보였다. 그 모든 축제들은 누가 지키라고 명령한 건데? 모세가 했지만 사실은 누가 한 겁니까? 당신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당신은 이 절기에 어떻게 해요? 무관심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이 절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했다. 유대인들이 절기는 절기가 무의미한 절기가 되었기 때문에 괜히 가서 그들과 충돌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지키지 않았다. 자, 예수께서 누가 한번 읽으시려니까 예수께서 뭐가 심하신 것처럼 보였다고 그분께서 세리와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들과 섞이며 라삐의 유전을 예수님 누구하고 섞인다고요? 평판이 안 좋은 사람들과만 예수님이 접촉하지 위의 지도자들하고는 교정합시다. 예. 라삐의 유전을 무시하고 안식일에 관한 유전적 요구를 기탄 없이 제쳐놓는 것 등 모든 사실은 그분을 종교 당국자들과 적대적인 위치에 서시게 하는 듯 했으며 많은 의문을 일으켰다. 그분의 형제들은 그분이 나라의 대인들과 학자들과 불화하는 것은 실수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이 사람들이 옳은 것이 틀림없으며 예수께서는 그들과 적대적인 관계의 섬으로 과오를 범하셨다고 생각하였다. 네, 꼭 하셨습니다. 참, 이게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좀 연구하는 이유는 역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에 이 종교적 지도자들 또 랍비들, 관원들 이런 자들과는 교제하지 않으시고 평판이 좋지 않은 세리들이나 일반 평민들과만이 교제를 가지셨다. 뿐만 아니라 그 랍비들이 만들어놓은 유전들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안식일의 유전까지도 안식일에 만들어놓은 많은 유전까지도 예수님이 무시해버렸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혼란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의 제자들은 요셉의 아들들은 이 학자들과 지도자들과 불화한 것은 예수님이 큰 실수한 거다.
이 요셉의 아들들은 자기 동생이지만 예수가 갈릴리에서 너무나도 큰 능력을 행사하니까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좋았어요. 그래서 이 정도의 능력을 유대 땅에서만 행하고 조금 지도자들과만 교제를 잘하면 엄청난 큰 성공을 거두는 분명히 메시아의 왕국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는데 뭐가 실수냐? 지도자들과 불화해하고 또 그들이 모든 만든 유전들 다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 이 동생 예수가 크게 실수했다. 그런데 이것은 요셉의 아들들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누구도 그렇게 생각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50페이지에 조금 더 읽어보면 그들은 이 일이 아주 걱정스러워서 그리스도를 예루살렘에 가도록 제척했다. 만약 이 예수가 갈릴리에서 행하던 능력을 어디에서만 행한다면? 유대에 올라가서 행한다면 아무리 예수를 싫어하는 지도자들도 어떻게 할 것이다?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아, 예수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유대 땅에서는 이적을 행한 적이 별로 불과 몇 번밖에 없어요. 다 어디서 행한 건지 아십니까? 갈릴리 땅, 가버나움에서 주로 많이. 이방 땅에서는 표적과 이적을 많이 행했지만 유대 땅에서는 표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것도 우리 알고 넘어가야 돼요. 왜 유대 땅에는 이적과 표적을 행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이방 땅에는 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뭐를 보고 믿어야 돼요? 그들은 말씀을 통하여 예언을 통하여 이미 그들에게 미리 다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하여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적과 표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땅이나 이방인들은 말씀이 없으니까 부득불 뭐를 통해 했어요?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런데 유대인들도 말씀은 제쳐놓고 뭐를 보기를 원했어요? 표적과 이적. 그러면 유대인들은 예수님 행한 표적과 이적을 몰랐느냐 그 말입니다. 아니다. 그들은 정탐꾼들을 항상 예수님에게 보내가지고 무슨 이적을 어떻게 행했는지 잘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체면이 있어서 직접 와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직접 어떻게 해요? 보고 싶었던 건 사실입니다. 옛날에 헤롯 대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잡혀왔을 때 뭐를 좀 행하기를 원했죠? 이적을 행하기만 하면 내가 너를 풀어주겠다 그렇게 제안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확정하지 않았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그들은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갔었어.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무척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만일 이 일을 구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말합니다. 만일이라는 말이 의심과 불신을 표시합니다. 그들은 그가 예수가 비겁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안다면 왜 이처럼 그는 이상하게 사양하고 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양해버려. 이건 뭐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은 하면서 활동하지 않는가. 만약 그가 참으로 그와 같은 능력을 가졌다면 왜 담대히 예루살렘에 가서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가. 왜 갈릴리에서 그에 관하여 알려진 바와 같은 놀라운 일을 예루살렘에서는 행하지 않을까? 격리된 지방에 숨어서 무식한 농부와 어부들만을 위해서 그대의 능한 일을 행할 것이 아니라
저 수도 서울에 가서 제사장과 관원들의 지지를 받고 새로운 왕국을 세우기 위하여 민족을 연합시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건 진정한 그들의 마음의 뜻입니다. 정말 잘못하면 그렇게 여기서 행하는 일을 거기 가서 그들에게 하고 무식한 어부나 농부들에게 하듯이 지도자들에게 친절하게 했더라면 너의 사업은 이미 이루어졌을 것이다. 여러분, 제가 오늘날까지 사업을 한 것을 아마 뒤돌아보니까요. 오늘날 소위 종교 지도자들하고는 별로 제가 친하게 지내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이 진리가 여러분 전할 때에 지도자들이 반기는 곳을 여러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참, 어떻게 이 역사가 이렇게 반복됐습니까? 그러나 이런 지도자들의 편견과 비판만 없이 순수하게 우리가 백성들을 만났을 때에 그들이 우리 기회를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이 남았습니까?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그들과 우리가 불화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역사가 상황이 발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당대의 지도자들과 서로 협력하여 일을 하기로 했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협력해서 이야기, 일을 하려고 했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사장들과 랍비들과 만나서 협력해서 예수님이 이 사업을 이끌어 나가려고 했더라면, 예, 물론 그것도 그렇겠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 법 하느냐 하면은, 제사장들과 랍비들이 자기 유전들 다 포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고분고분 받아들일까요? 어느 정도까지는 받아들일는지 모르지만 모두는 다 받아들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들의 호응을 얻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조금은 타협을 해야 될까요? 안 될까요? 반드시 뭔가는 타협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시지 않을까? 고난할 때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는 우리 기별을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들의 유전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타협하면서 사업을 하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반대를 벗어나서 저 갈릴리 먼 곳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소문은 그들에게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오늘날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이 사업들이 유대 땅 변경, 저 갈릴리 지방에서 사울 했던 예수님과 비슷하게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시대소망 451페이지로 조금 더 보면은요, 세계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리라는 희망으로 이 장막절, 초막절 축제에 왔다. 세계에 흩어져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누구를 보기 위해서 예수를 보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축제에 나왔는데 명절에 참석해보니 누가 없어요? 예수는 참석해 보세요. 바리새인과 관원들도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왜 기다렸느냐 하면은 그의 기회를 들여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그들은 언제 거절했느냐 하면은 베데스다의 38년 된 그 환자를 고칠 그 유월절에 이미 그들은 예수를 거절하기로 결정을 했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이미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초막절에 올라오기만 하면 어떻게 함정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를 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오기를요?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렸다. 여러분, 그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이 있죠? 그 여인을 예수님에게 데려온 것은 바로 이 초막절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럼 이것은 뭐냐면은 계획된 함정이었습니다. 이것은요,
우연히 음행하는 여인을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그날 그렇게 음행하도록 만들어 놓고는 현장에서 잡아가지고는 예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을 어디에 빠뜨리려고요? 감정이 넣어놓았던 겁니다. 이렇게 계획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가 어디 있느냐 라고 근심스럽게 물었지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그분에 관한 생각이었다. 제사장과 관원들은 두려워하면서도 한 사람도 그를 메시아라고 고백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곳에서는 그에 관하여 조용하면서도 열렬한 토론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은 그는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이로 옹호하고 다른 이는 백성을 기만하는 자라고 서로 백성들 간에 다투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내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겠노라고 말을 해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자, 보겠습니다. 성경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그래 놓고 9절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누가 갈 때까지는요? 형제들이 다 예루살렘에 올라간 때까지는 예루살렘에 머물었다. 그 다음에 10절 뭐라고 했어요?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미리 하시니라. 예수님은 안 올라갔다고 가겠다고 해놓고 왜 올라갔어요? 이 거짓말 아닙니까? 글쎄요. 글쎄요. 거짓말 하신 겁니까? 왜 아닙니까? 안 올라가겠다 했는데 올라갔잖아. 여러분, 잘 이것을 봐야 됩니다. 너희는 올라가라. 올라가는 목적이 뭡니까? 명철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형제들은 명철을 지키기 위해 올라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형제들의 명절을 지키기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도 올라갔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올라갔지만은 뭐 때문에 안 올라갔어요? 나는 명절을 지키고 안 올라가겠다는 그 말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지키는 명절 나는 안 지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그 말을 한 겁니다. 내가 거기 안 가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나는 명절 지키려고 가지 않는다 너희들처럼. 그러니까 너희들은 올라가라. 올라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또 올라갔어요. 근데 그는 명절 지키러 올라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하실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 시대 소망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을까요? 절기를 안 지키는데 왜 올라갔을까요? 이 초막절에 세계 각처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 몰려왔고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 흥겹고 아름다운 축제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이 뭐냐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초막절이 지나고 그 봄이 되면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이제 이 땅에는 어떤 왕국이 세워집니까? 은혜의 왕국이 세워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의 왕국은 전혀 상상도 하지 않고 영광의 왕국이 세워지기를 기대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왕국은 어떤 왕국이었다고요? 은혜의 왕국.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제는 이 땅에 무슨 왕국이 세워지는 겁니까? 은혜의 왕국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의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이제 곧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진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큰 외침이 필요했던 겁니다. 큰 외침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영광의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이 땅에 무슨 외침이 일어납니까? 큰 외침이 있죠. 큰 외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의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도 무슨 외침이 있어야 돼요? 큰 외침이죠. 그런데 그 큰 외침은 누가 직접 크게 외쳤느냐면은 예수님 자신이 큰 외치는 자가 되어서 그 축제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초막절날을 큰 외침을 하는 날로 예수님께서는 계획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간 게 아닙니다. 이날에 내가 큰 외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올라간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7장 37절을 보세요. 명절 끝날, 37절, 명절 끝날, 그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어떻게 해요? 외쳐 가라사.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르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야 오늘날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달아야 할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명절 끝날에 가장 큰 행사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까 제가 물과 포도즙을 붓는 행사가 있었다고 그랬죠. 이것이 그날에 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엄청히 즐거워하면서 기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때에 예수님께서 크게 외쳤다는 거예요. 뭐라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이 기별이 무슨 기별입니까? 이 기별이 무슨 기별이냐 말이에요. 누구든지 와서 나에게 와서 마시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기별이잖아요.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 그러면 그 배에서 뭐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를 믿는 자. 그러니까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고 하는 것은 곧 나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게 믿음으로 말하는 우리의 기별이잖아요. 예? 마지막 날 큰 외침.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을 이렇게 조목조목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실천해 보이심으로써 우리에게 확고한 예언을 깨닫게 해주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큰 외침입니다.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어떻게 해요? 마시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말한다고요? 그들이 받을 성령. 어떤 성령? 이름 믿어. 그러니까 마지막 큰 외침, 이 놀라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받는 자들은 뭐를 받게 될 것이다? 이름의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아, 초막절에 전한 예수님의 이 기별은 바로 계시록 18장 전사의 기별이다. 이 큰 외침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받는 자들은 앞으로 뭐를 받을 것이다? 늦은 기를 받을 것이다. 이 역사가 그때에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름비와 늦은비는 전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자세히 보자는 겁니다. 생수의 강이 터져나. 여기서 그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그것은 무슨 성령이에요? 이름비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전한 기별은 바로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음이었단 것. 그러면 마지막 늦은 비를 받기 전에 이 세상에 전하여야 할 기별은 무슨 기별이라는 겁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18장 천사의 기별입니다. 자, 과연 18장 기별인지 아닌지 또 보자고요. 예언의 신의 말씀 제가 하나 읽을게요. 목사에게 보내는 기별 91페이지에 주님께서는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와그너와 존스 목사를 통해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 이 기별은 들림을 받으신 구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에 관한 소식을 세상을 향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제시하였는데, 칭의의 기별이 무슨 기별입니까? 누구든지, 칭의라는 말은 이겁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누구든지입니다. 칭의에는 조건이 없어요. 누구든지.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외치는 그 기별은 무슨 기별이었다고요? 누구든지 칭의의 기별이었는데, 와그너와 존스가 외친 기별이 무슨 기별입니까? 칭의, 누구든지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칭의를 제시한다. 그것은 백성들에게, 그런데 칭의의 기별이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의 의의를 받아들이로 초청했는데, 누구든지라고는 칭의의 기별이지만 그리스도의 의의를 받도록 초청했다. 그리스도의 의의는 뭡니까? 그분의 품성. 아, 칭의를 받았는데 뭐를 받도록 초청했다고요? 품성을 받도록 초청했다. 여러분, 계시록 18장 천사는 칭의의 기별이지만 반드시 그리스도의 품성을 받도록 초청하는 기별입니다. 초청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칭의의 기별인데도 불구하고 뭐를 순종하도록 만든다? 율법을 순종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아, 여러분 놀라운 겁니다. 이 계시록 18장은 칭의의 기별인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지켜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지키게 된다는 겁니다. 순종으로 나타난다. 뭐를 지키는? 율법을 지키는. 예, 우리의 이 칭의의 기별을 받는 자는 뭐를 지키는 자들이 될까요?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특징이 거기에 있어요. 놀랍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모든 권세가 그분께 주어졌으므로 그분은 인간들에게 풍성한 은사를 나눠주시며 갑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분 자신의 의의를 속절없는 인간들에게 나눠주신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파하도록 명하신 기별이다. 이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며, 이 기별은 큰 소리로 전파되고, 이제 큰 소리로 외치는 기별입니다. 전파되고, 크나큰 성령의 부어치심이 수반될 것이다. 이 기별에는 뭐가 따를 것이다? 큰 성령의 부어주심이 수반된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요? 생수가 쏟아나리라. 그 말이나 칭의의 기별을 제시하였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초청하였고 그들은 율법을 순종하게 될 것이다. 이 기별에 크나큰 성령이 수반될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전한 초막절에 전한 기별과 계시록 18장 천사가 전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은 일치한 기별입니다.
반드시 이 기별에는 느디디 성령이 부어질 것이다. 아직까지 부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부어질 것이다. 이 기별을 믿는 자에게는 부어질 것이다. 아, 정말요. 초막절에 예수님께서는 큰 외침을 했습니다. 초막절을 지킨 게 아니에요. 아,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이겁니다. 칭입니다. 칭인데도 불구하고, 칭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품성으로 이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다섯 천사가 전하는 것은 똑같은 복음입니다. 그렇죠? 단, 누구든지입니다. 칭의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첫째 천사에게 칭의의 복음을 들었을 때는 율법이 있나요? 없어요. 둘째 천사에게도 없어요. 셋째 천사에게는 뭐가 있어요? 율법은 있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에 빠져요. 그래서 품성은 어디에서 이제 나타나느냐면 십팔장 천사에서 나타나게 되어있어요. 끝내지만 구속사업에 맞춤. 그런데 십팔장 천사가 외치는 기별도 칭의의 기별인데 여기에는 칭의만을 전했지만 셋째 천사는 율법도 전하고 칭의도 전했어요. 이거는 동반했어요. 그러나 첫째와 둘째와 넷째와 다섯째는 뭐만 전했어요? 칭의만 전했어요. 그런데 다른 점은 첫째와 둘째는 똑같은 칭의지만 율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넷째와 다섯째는 율법을 우리가 고의적으로 강조는 하지 않지만 넷째와 다섯째는 하나님의 품성으로 초청이 되고 그들은 이상하게 율법을 순종하는 백성이 될 것이다. 아, 저는 이걸 깨닫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내가 그랬잖아.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제시하였으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초청한 것. 여러분, 우리한테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들으면요 율법을 무시하는 행위로 나타나지 않고 율법을 순종하는 행위로 나타나는 칭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칭의가 바로 18장이 전하는 믿음으로 말하는 칭의. 예수님이 전한 칭의가 바로 그런 칭의였어요. 그에서 생수가 솟아나더라. 받아들이면 생수가 나서 그것은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그랬거든. 18장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은 급에서 생수가 솟아나는데 앞으로 내릴 늦은빛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그 말이 따르고 아 놀라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와그노가 존스가 전하는 이 기별을 예언의 신에 이렇게 기록하고 난 다음에 신의 소망은 여러분이 잘 알고 제가 잘 아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연관시켜서 한번 보겠습니다. 신의 소망 762페이지에 여러분 잘 아시죠?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의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하셨다. 이제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이거는 누구든지 마시라고 하는 칭의의 복음. 칭의의 복음으로 품성을 주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가라거든 마시라는 겁니다. 물은 왜 마십니까? 가르치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성을 갈구합니까? 자꾸 우리 생에 뭐가 나타나요? 악한 것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갈구하게 되는 그것을 갈구함. 목마름을 느끼는 자는 이 기별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면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에게 값없는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을 받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대신할 것이다. 구원이 보장이 되고 구원도 주시고 대신하시고 두 번째는 첫 번째는 품성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 품성을 받은 자는 뭐를 받는다? 영생이
보정이 되고, 세 번째는 여기 보면 뭐라 그러냐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하심을 통하여 과거의 죄를 다 어떻게 해요? 용서받는다. 이 기회를 받으면, 누구든지 받으면, 생명도 주시고, 과거의 모든 죄는 용서하시고, 이거 다 누가 하는 겁니까? 그분이 하십니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도 그에게 불어넣으실 것이다. 여러분, 이건 대단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 다음에, 그분은 인간의 품성을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훌륭한 건물로 지으실 것이다. 완전한 인간으로 만들겠다. 그리하여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계시록 18장의 복음입니다. 누구든지예요. 칭의로 나타났는데 그 칭의의 이 진리를 받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는 영생과 용서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도 넣어주시고 또 그에게 훌륭한 건물이 되게 만드시고 나중에는 율법의 의가 그의 생애에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받는 것은 무엇을 받았어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와서 뭐하라? 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그 말씀은 목마른 자는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어떻게 해라? 마시라. 이게 칭의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전하신 복음이었습니다. 그 초막절의 복음은 오늘날의 이 18장 천사의 복음이라. 이 크레침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 초막절로.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 이 복음. 아, 저는 이번에 이것을 깨달으면서 18장 천사의 기별에 대한 새로운 빛을 또 보았어요. 아, 이게 나는 그냥 칭의 기별을 보냈구나. 아, 칭의 기별을 보내는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칭의 기별을 받는 자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행위로 나타날 것이라고는 보장을 주셨어요. 그럼 누가 순종하도록 만들었을까요? 예, 네? 예수. 누가 우리의 죄를 용서했을까요? 그분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넣어줬어? 누가 우리를 율법의 의의가 나타나도록 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마시라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는 자들은 마실 필요가 없어요. 목마르다는 표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같이 아름다운 품성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이런 자들은 목마른 자들이에요. 아멘. 정말 율법의 아름다운 의의가 우리의 생에서 나타나기를 여러분 정말 원하십니까? 아멘. 그런 자들에게 이게 큰 애칭으로 전해져. 그런데 이 기별을 받아들이려는 것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 네. 다섯째 천사의 복음을 듣는 자들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천사의 복음을 듣고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없을 거예요. 율법 지키기 싫은 사람은 다섯째 천사의 복음을 받지 않을 겁니다. 첫째 천사의 복음으로서 만족하고 떨어질 거예요. 재림교회는 죽고 나서는 율법과 복음을 함께 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뜻던 빚이나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넷째와 다섯째 천사의 기별을 올라갈수록 이 기별을 듣는 자에게서 뭐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야 되겠다는 강력한 욕망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신실히 지켜야 되고 신실히 지킨다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낼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복음이 다섯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칭의의 기별이지만 어떤 천사를 통하여 이 기별을 듣느냐에 따라서 생애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섯째 천사의 복음의 중요성을 아시겠습니까? 마지막 큰 애지만 다섯째 천사들이 하는 복음입니다.
마지막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지상에 계실 때 대중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외친 기별이 바로 초막절에 외친 이 기별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잠들겁니다. 제자들과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외치는 마지막 큰 외쳐 온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마지막 큰 외침은 바로 그날에 외쳐졌던 기별이요. 이 기별은 바로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을 표상하고 있는 중요한 역사죠. 아무쪼록 여러분이요, 우리에게 이 놀라운 기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 기별을 여러분 힘있게 전해야 합니다. 큰 소리로 전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여러분, 누구든지 오라는 겁니다. 준비해서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와서 잔치집에 오니까 거기에 뭐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음식만 준비되어 있고 예복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복은 바로 하나님의 품성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을 뭐만 하면, 누구든지 와서 믿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이 복음입니다. 근데 그 기별을 받고 오는 자들은 입으면 예수님께서 다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들은 목이 마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목이 안 마른 사람들은 입지도 않았습니다. 목도 안 마른 거예요. 이 기별이 우리가 전해야 할 기별이다. 이것은 제가 방금 읽은 말씀은 교회 증언 6권 2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자비의 음성은 들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기별은 영원토록 가는 기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초막절에 그들과 며칠 동안 기별을 외치고는 사라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28장 천사의 기별은 그렇게 오랫동안 전할 기별이 아닙니다. 특히 다섯째 천사의 기별은 오랫동안 전할 기별이 아닙니다. 미국에 끝이 날 것이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은혜로운 초청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은 이것은 교회 정원 구간 146번째. 여러분, 이 은혜 기간, 이 은혜의 초막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우리의 놀라운 이 진리를 담대하게 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